이건희가 마하 경력을 하겠다고 딱 삼성에서 주장했어. 마하 경력 주장한 적 있죠? 그게 이건희가 쓰러지기 열흘 전이야. 조선일보 각 신문에 삼성의 경영이 마하 경영을 하겠다. 이 마하는 쓰는 사람마다 죽어요. 그럼 누가 저걸 쓴다고 했으니까 누가 죽냐? 이건희가 쓰러지는 거야. 이건희는 죽을 정도가 아니야. 내가 이건희를 못 죽게 했어. 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쓰러지는 것 정도로만 보류시켰어. 왜? 삼성이 상속세 때문에 이재명이가 75% 정도 주식이 달아나버리면 미국하고 중국이 삼성을 가져가 본사가 북경으로 가버려요. 아니면 뉴욕으로 가든지. 그래 안 그래요? 아 위험한 거야. 나는 25년 전에 상속세를 없애자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아시죠? 왜? 상속세 때문에 일본은 상속세가 약하니까 아버지가 호빵집을 하면 3대, 4대까지 호빵집을 할 수가 있어. 아버지 건물을 인수받아가지고. 우리는 아버지가 빌딩 남기면 상속세 75% 때문에 경매 들어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망해요, 망해. 아버지 공장, 아버지 회사 유지할 수가 없어. 이따구 세금법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반도 핸드폰에 배터리 폭발을 방지하는 필름 하나를 못 만드는 게 그 이유입니다. 부모들의 대를 이어가는 기업을 못 만들게 해놓은 거야. 이 멍청한 정치인들이. 알겠습니까? 이 국회지만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300명 정신교육대로 일단 들어가요. 그러나 들어간다고 봐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어간다고 봐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 나라 망하고 회사 망하고 삼성그룹 분야라 많은 기업이 외국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만들어. 김영란 법은 또 왜 만듭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이 뭐죠? 자본주의 3대 원칙. 자본주의를 하는 국가가 공산주의 법을 만든 게 김영란 법이야. 나는 법대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뭐 나도 공부는 여러분만큼은 했잖아. 그런데 자본주의 3대 요소가 계약자유의 원칙. 맞죠? 네. 계약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과실 있으면 민형사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세 번째가 뭐죠? 응? 세 번째가. 소유권 절대 원칙이야. 소유권은 대통령도 뺏어가, 못 뺏어가? 대통령이 소유권을 뺏어갈 수 있나? 아니 내 집을 대통령이 뺏어갈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계약 자유, 과실 책임, 소유권 절대 원칙. 이 3대 원칙이 자본주의 원칙인데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은 내가 김영란법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 어긴 거예요. 자본주의는 돈이 있으면 기여 입학 제도 대학을 허용해야 돼. 그러면 가난한 애들이 학비가 적어져.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걸 배합해가지고 야 쟤는 뭐 공부도 안 하고 기어 입학해. 이따구 소리 하지 말고. 자본주의는 돈도 실력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세금 내가지고 남은 돈이야. 세금 낼 거 다 내고 남은 돈에다 왜 상속세를 붙여? 아버지가 세금 다 내고 남겨난 돈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빼 빠지게 무슨 소득세, 법인세 다 내고 남은 돈이 그 건물이야. 근데 아버지 주식을 왜 뺏어가? 아들이 왜 그걸 못 가지고 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왜 국가가 뺏어가? 이거는 공산주의도 이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절대 원칙을 어기는 거. 잘못됐죠. 자, 민주주의 사람들 행복 추구의 원칙. 아니 지금 행복을 보장해 주나? 열심히 지갑을 아들한테 물려줘서 네 이 기업을 좀 이어가라는데 싹 다 뺏어버려. 75%. 이건희가 주식을 75%를 내버리면 세금. 이건희는 주식 지분이 외국 미국 회사와 1, 2%에 왔다 갔다 해요. 0.1%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걸 75% 내버려? 그러면 삼성은 본사가 뉴욕으로 가버려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두 번째를 노리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삼성그룹에서 세금이 하나도 안 나와봐.
무슨 이해가죠? 이런 멍청한 국민들이 있나? 내가 상속세 폐지하자 그러니까 내보고 또 미쳤대. 내가 여기서 지금 강의할 맛이 안 나는구만. 왜냐하면 내 강의장에 보통 1,000명 정도가 들어와요. 1,000명. 나는 이렇게 대학 강의는 이거는 재미가 없어. 뭐 여자 대학에서 이쁜 여자들 오라면 가서 할 수는 있지. 여자들 보는 재미로. 남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재미가 있겠어요. 여자 두 사람 있네 저기. 행복 추구의 원칙. 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해요. 알겠죠? 네. 이렇게 쳐다봐도 여자 쪽으로 눈이 가는 거야. 자, 행복 추구의 원칙이 민주주의 3대 원칙이죠.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 자, 보세요. 절대 공평이 무슨 뜻입니까? 공평. 공평이 뭐죠? 자, 이게 우리 국민의 5대 권리에는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 평등권이 들어있지만 민주주의의 3대 요소에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에요. 평등은 민주주의에는 없어. 이게 뭐냐? 국민의 5대 권리에는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 평등권이 들어있어. 예? 그 다음에 국민의 3대 권리에도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이게 평등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는 평등은 존재하지 않아. 왜? 공평. 열심히 일하는 놈은 좀 잘 살고, 게으르고 술 마시고 논 사람은 좀 못 산다. 이게 공평이야. 공평하지 않아요? 어린애한테는 빵을 하나 주고 어른은 빵을 두 개 주는 거야. 그거 꼭 평등하게 줘야 되겠어요? 이게 민주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면 김영란법은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에는 있는 사람, 저 탤런트 계시네. 저런 탤런트는 또 탤런트로서 대우가 있어요. 그래야 그래.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대우를 더 받는 거야. 공평은 왜? 원고 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쳐다보면 인생에 원고 외우는 새 뺏긴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어. 그래 안 그래? 그 돈 몇 푼 받겠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원고를 외우는데 한 번 실수해봐. 얼굴이 얼마나 두꺼워야 돼 또. 그러니까 탤런트나 영화배우를 보면 존경심이 저절로 생겨. 내가 신성일 씨를 보면은 피부가 내보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성일 씨 옆에 가서 일보면 정말 존경스러워. 왜? 수천 편의 영화에 나가면서 그 대학교 때 조명을 들이비쳐가지고 그 성질이 얼마나 좋으면 그걸 버텨요. 웬만한 사람은요, 하룻밤만 해보면 나 영화배우 안 해! 때려치워! 이래버려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꾸벅꾸벅 졸면서 그 촬영을 해낸 그 인내심,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런 저분 성함 전원주 선생이지. 모든 전원은 저분 거야. 전원주. 우리 전원주 선생님은 내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 여러 번 만났어. 그렇죠? 예, 네, 맞아. 식당에서 나하고 여러 번 마주치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도둑놈이 뭐 어디 재짓고 도망 못 가다니 여기서 또 만나네. 내일 모시고 갈랍니다. 예? 내일 모시고 장흥 갈랍니다. 장흥에 오세요. 장흥도 와야 되죠. 나중에 청와대도 와야지. 근데 이 공평은 자본주의에서 있는 사람은 좀 대우를 받고 없는 사람은 좀. 그래서 다섯 달란트 만든 자에게는 한 달란트 묻어놨던 자 돈을 예수가 뺏어가 줘버리죠. 그죠? 그게 공평이야. 열심히 노력한 자는 더 가지라 이거야. 노력 안 하고 땅속에 묻어놨고 논 자는 고생 좀 하라 이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영란법 때문에 경제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 사람 신랑이 내 친구입니다.
이 사람 신랑이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예요. 아시죠? 청년 문제 전문가, 검사 출신, 아시죠? 이름이 뭐죠? 강지원. 어, 내하고 둘도 없는 친구인데 이분이 내 친구 부인이야. 그런데 내가 이 법을 왜 반대하겠어요? 경제를 망치니까. 앞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 선생한테 집을 사줬던, 1억을 줬던, 10억을 줬던 부자들이 돈 쓰게 하는 거 절대 막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아. 애들한테는 자본주의의 정신을 어릴 때부터 키워줘야 돼. 아, 내 친구 엄마는 우리 선생님한테 집을 사줬대. 야, 나도 앞으로 부자가 돼야 내 아들한테 집을 사줄 거 아니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맞아, 맞아요. 뭐 똑같이 대우해 주니까 뭐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아무나 똑같은데. 이렇게 갖다가 뭐 흑인들처럼 돼버려. 맞죠? 그러니까 뭔가 있는 사람은 돈을 쓰게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선물도 마음대로 선물 주면 죄 짓는 것처럼 하니까 이거 안 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없애는 게 금융실명제 폐지하죠? 아니 돈 은행에 넣으러 가면서 죄 짓는 사람처럼 신분증 꺼내고 돈 찾고 이게 뭡니까? 영 국민의 위화감을 만들어내. 그래서 돈에는 세금을 안 매기겠다. 금융실명제 폐지. 부동산 실명제 폐지. 정말 이해가죠? 네, 이게 자식들한테 다 노출이 돼가지고 이걸 좋은 단체에 기부하고 싶어도 자식들하고 철천지 원수가 돼. 아버지가 은행에 돈이 이만큼 있네. 부동산이 이만큼 있네. 이거 자식이 알면은 자본주의가 무너져요. 자본주의는 자기 돈이 얼마 있어도 아들 몰래 다 가지고 있다가 뜻 있는 데 쓰고 싶은데 애들이 투자를 하고 앉아있어. 앉아가지고. 응? 부동산 얼마 있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기분이 나게 해줘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그 다음에 폐지하는 게 김영란법 폐지, 폐지하는 게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는 1억 미만, 소액주주 증권거래하는 사람들은 증권세 0.5% 없어. 폐지. 알겠죠? 증권거래세 없어집니다. 왜? 개미 투자자들은 돈을 번 사람을 아직 못 봤어. 그런데 뭐까지 냅니까? 세금까지 물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주식 투자를 활성화할 수가 없어. 주식을 활성화해서 중소기업이 은행에 돈을 쓰지 않고 정권으로서 돈을 쓰게 해줘야 돼. 주식으로. 그러면 우리 주식에서 이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어. 그럼 은행 이자가 안 나가. 맞아, 맞아요. 그런데 주식은 엉망으로 주식 뭐 무슨 세금 주식회가 적자 본 데다 또 세금까지 나오니까 거래세를 물리니까 이거 안 되잖아. 폐지할 것이 한 50가지가 있어. 징병제도 폐지. 징병제도는 모병제로 합니다. 국회의원이 1년에 월급을 몇 억씩 연봉을 받으면서 애들한테는 군대 가면 1년에 한 달에 돈 몇십만 원, 1, 20만 원 됩니까? 보초까지 써. 안 돼. 그 애들한테는 200만 원 이하 이상은 줘야 돼. 그래서 군대는 모병제. 가고 싶은 사람은 어제 제됐는데도 오늘 가면 돼, 또. 알겠죠? 그 대신에 논산 훈련소 가서 남자, 여자 한 달 군사교육은 받아야 돼. 총도 쏠 줄 알아야 돼, 여자도. 그 전시에는 여자가 기관총을 발사할 수 있어야 돼. 가족을 위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남녀공이 군대 기간은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래서 논산훈련소 여자, 남자가 한반도는 분단돼 있으니까 군사훈련을 받고 그 외에는 제대야. 한 달 만에 다 제대. 그 외에는 군대는 모병제. 실업자들 다 들어가는 거야. 60 먹었든 70 먹었든 다 나이가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거기가 인화가 이루어져. 밤에 자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코골고 자고 있고 여기는 아들이 옆에 누워 있는 거야. 이렇게 나이 많은 차이가 서로 누워 있으니까 싸움이 안 벌어져. 어른들이 딱 질서를 잡아줘. 좋죠? 그러니까 뭐 자식 같은 놈, 손자 같은 놈 이런 거 같이 근무하는 거야. 80살까지는 누구나 군대에서 알겠죠? 뭐든지 재미가 있게 사회를 구성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군대 가서 3년만 있다가 제대하라고는 제대는 안 해. 전부 장기야, 장기. 그러면 거기서 돈을 모을 수 있잖아. 밥 먹여줘. 월급은 차곡차곡 쌓여.
그럼 자기가 언제쯤 제대하면 노후가 되겠다. 되겠죠? 좋아 안 좋아요? 징병제도 폐지. 그 다음에 뭐 폐지입니까? 징병, 에? 에? 교도소 폐지죠? 교도소는 전부 벌금제입니다. 벌금제로 하고 아주 악한 사람들만, 아주 10년 이상 사람들만 감옥으로 들어가. 10년 이하는 웬만하면은 벌금으로 처리하고 감옥을 가지 않고 여러분의 부모가 재판 가는 걸 딸내미가 안 봐야 돼. 그래서 판결, 대부분 확정 판결 나기 전에는 유세 못 내보내. 체포됐더라도 아버지가 뭐 뇌물을 먹었다 체포됐다 뉴스 나오면 안 돼. 그 대신에 나중에 대법원에 확정 판결되면 뉴스에 나올 수가 있어. 알겠죠?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됐는데도 이미 도둑놈으로 소문이 타나고. 맞아 맞아요. 이제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나 보세요. 부시 만났어. 트럼프 만났어. 근데 이미 안 만난 놈으로 사기꾼으로. 사기꾼으로 소문이 쫙 났잖아. 나는 사기 전과가 한 번도 없습니다.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 출마를 안 받아줘요. 중앙선관위에서. 그리고 한 번만 남한테 사기를 고소당하면 대통령 못 나가. 그게 얼마나 깨끗해요. 세 번 대통령을 나간다고 나갔으니까 깨끗하죠. 아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 받아요. 서류를 안 받아. 국회의원 선거는 사기 전과가 몇십 개 있어도 접수가 되지만 대통령은 사기 전과 한 번만 있으면 접수 안 됩니다. 근데 왜 내보고 사기꾼이래? 내만큼 검증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왜?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제일 많이 나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없으면 어디서냐? 수능시험이 폐지야. 수능시험이 폐지입니다. 그럼 수능시험을 왜 폐지하냐? 아니 애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수능시험 날 배가 아픈 애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자애들도 그런 애가 있어요. 그 날짜가 잘못 잡혀버리면 서울대 갈 애가 지방대도 못 가. 배가 아파가지고. 그죠? 이렇게 시험 하루 쳐가지고 인생을, 젊은이들 인생을 결정하는 건 너무 잘못이야. 그래서 아예 중고등학교는 한 과목만 시험을 쳐. 한 과목이 뭐냐? 자기가 선택 과목이야. 자기는 영어를 한 과목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영어만 시험을 치는 거야.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합격 점수가 5000점이다. 그러면 얘는 어느 대학이 딱 나와. 알겠죠? 근데 영어 하다가 갑자기 수학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 영어 하던 점수와 수학 점수를 합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필요 있나? 한 과목만 잘하면 돼. 음악 시험만 보는 애는 음악. 체육 시험은 체육. 하나야. 다른 시험 없어. 과외합니까? 안 하는 대신에 자기 전공 과목 하나는 과외하겠죠? 학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학원이 줄어들어. 망국적 과외는 없어져. 어떻습니까? 과외비가 분명히 백화점으로 가야 될 돈이, 시장으로 가야 될 돈이 학원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